자, 수능특강 15강 8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는 뭐 아주 아주 쉬운 난이도죠.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자, however, 반전이죠. 자, 그렇지만 앞과 뒤가 이제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지만 the intriguing smile in this painting. 아, 게다가 여기 지칭어까지 나왔어요. 자, 앞에 어떤 페인팅이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 그림에서의 그 어떤 아주 흥미로운, 우리 intriguing 하면 흥미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intrigue 하면은 어떤 흥미를 자아내다, 호기심을 자아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의 그 흥미로운 그림은, 아, 미소는 is interpreted.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된대요. interpret. 해석이 된대요. In so many different ways. 근데 우리 in 다음에 way 나오면 어떠한 방식으로죠? 어떤 방식으로?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 많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된대요. 근데 우리 in terms of 굉장히 중요하지. In terms of 무엇의 측면에서? 즉 무엇의 측면에서 해석이 될수 있어요? What state of mind the smile depicts? 자, 요거. 요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사절이잖아요. 자, 우리 의문사절 what 명사 주어 동사 해서 어떻게?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요 목적어자리에 비어 있잖아.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즉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 스마일이 디픽트 하는지 묘사하는지 여기 지금 비어 있죠. 이해되시죠? 목적에 대해 묻는 겁니다. 어떤 마음 상태를 이 미소가 묘사하는지 그것의 측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방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자, 그렇다면은 앞에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 자, 이 그림이 어떤 스마일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가 봐요. 근데 어쨌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스마일이 보여주는 어떤 마음의 상태, 그거에 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잠깐 같이 봐볼게요. 여기 subjectivity 하면 이게 주관성. 아, 방금 나왔던 주관성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르다 이거잖아요. 이 주관성이라는 것은 아주 integral part. integral 하면 이게 필수적인이죠. 아주 필수적인 파트래요. 근데 무엇이? 모든 예술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래요. 자, 그리고 sometimes 가끔씩 even where it seems the least likely, one finds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very difficult.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문장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자, 우리 where로 문장이 시작됐어요. 접속사. 우리 when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로 나올 때는 해석 어떻게 해?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접속사 됐 너무나 우리 많이 쓰죠. 근데 가끔씩 우리 모두 나와 where도 접속사로 쓸수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돼?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근데 우리 where는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도 됩니다. 두 개도 자주 나와요. 누가 뭐할때 누가 뭐 한다 이런 것처럼 누가 뭐 하는 곳에서 누가 뭐 한다. 자주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색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분명히 where도 접속사로 쓰입니다. 자, 누가 무엇 하는 경우에가 되겠죠? Where it seems. 자, 즉 뭐야? 그것이 the least likely 가장 덜저 우리 리스트는 가장 아니다라잖아 부정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죠 가장 그럴듯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이거죠 우리 가능성이 있는 이잖아 likely는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find 한대요.
자, 근데 우리 find는 단순히 찾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떠하다라고 여기다죠. 여기다. 뭐가 어떻다고 여겨?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소통은 소통인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 Between 1 and 2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 comprehensive 덩어리겠네. 아니, 이 communication 덩어리겠네요. 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아티스트랑 관중 사이의 어떤 포괄적인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입니다. 포괄적인 소통이 어떻다? 매우 어렵다 라고 누군가 느낀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요게 뭘까? 뭐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있잖아. 그 이시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주관성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아, 주관성이라는 것은 모든 예술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야. 그리고 가끔씩은 심지어 그 주관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주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거죠.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어떤 포괄적인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야? 예술은 주관성은 예술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데 주관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소통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누군가 느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우리 not just. not just는 not only 했죠. 무엇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지금 but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는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래요. 자, not only but also도 결국 병렬이죠. 무엇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in abstracting painting. 저 뭐야? 추상화죠, 추상화. abstract는 추상적인이잖아. 추상적인 페인팅뿐만 아니라 가장 자, 쉬운 간단한, 단순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straightforward라고 합니다. 너무 직선적인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야, 추상화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단순한 그림에서도 그래. 예를 들어서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관성이 개입, 주관성. 이 주관성으로 인해서 아티스트랑 청중 사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추상화는 당연하고 어디에서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굉장히 단순한 그림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Just take one of the best known paintings, Mona Lisa.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야, 딱 하나 골라보자. 원오브 복수명서 나왔죠? 가장 잘 알려진 페인팅 중 하나 한번 골라보자. 취해보자. 그게 바로 뭐예요? 모나리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려진? 이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 요거죠. 아! 사례 이제서야 주시죠. 주시죠라니. 사례 이제서야 되는 거잖아. 모나리자의 웃음. 이 다음부터 나오겠구나. 맞죠? 자, 그랬을 때 no one, 아무도 무엇 하잖아요. mistakes. That. 자, 아무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미스테이크 하면 오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일 때. 아무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 한다고요? This painting is the portrait. 이 그림이 무엇이다? 바로 한 여성의 초상화다. 이거죠. 이 그림이 한 여성의 초상화다라고 아무도 오해를 하지 않아요. 자, 오해하는 것의 내용은 여기까지겠죠? 수정을 해줍시다. 자, 그만큼은 우리도 안다 이거예요. That much. 그만큼 많이는 우리도 알아요. 그만큼 많이는 우리는 알아요. 자, 주어진 거 그러나죠. 야, 그만큼은 우리도 안다 이거야. 그렇지만 반전이죠. 그렇지만 The intriguing smile. 자, 이 그림. 아, 이제 이 그림은 뭐야? 모나리자다. 이 모나리자에서의 그 아주 흥미로운 웃음이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의 측면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
웃음이 보여주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지 그거의 측면에서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사살이 뒤에 뭘로 되고 있니? Therefore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므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앞문장과 이제 뒷문장이 정리를 해주는 관계든지 원인과 결과든지 이렇게 가야겠죠. 즉 뭐야? 그러므로 한 audience는 can never be sure. 절대 확신할 수 없어. Exactly what the artist had in mind. 무엇을 그 아티스트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have in mind 하면 염두하자잖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을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야, 아무도 그 정도는 놓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말이 안 되죠? 아무도 아티스트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내용이 therefore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한번 제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hold true, hold true 하면 적용되다는 뜻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얘들 우리 적용되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is true of 그리고 hold true for 이렇게 명사에 적용되다요. 적용되다. true가 나오죠. true. 뭐 진짜다가 아니라 뭐 명사에 적용되다. 주어가 붙어 있으면은 주어가 명사에 적용된다. 주어 is true of 명사. 주어는 명사에 적용된다. 주어 hold true for 명사. 주어는 명사에 적용된다. 이해되시죠? true 붙으면은 이거 사실이다가 아니라 적용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서? 모든 수준에서. 모든 수준에서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perfect communication, 이 완벽한 소통이라는 것은 cannot occur, 발생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부분의 아티스트들과 their audiences, 관중들 사이에. 뭘 통해서? Through their art alone. 그들의 예술 자체만으로는 발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예술 옆에다가 이제 해설 같은 게 보통 많이 써 있잖아. 미술과 같은 데서도. 아, 이 작가가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막 뭐 이랬다라고 써 놓는 거죠. 왜? 이것만 가지고서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예술가와 청중 사이에, 관중 사이에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너무나 쉬웠죠?